오늘 들어갈 호리존탈 와인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리존탈 와인딩에서 호리존탈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호리존탈은 수평의, 가로의 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와인딩은 감아 올리기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해서 호리존탈 와인딩, 가로로 와인딩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일반적인 와인딩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와인딩 방법입니다. 그리고 호리존탈 와인딩 특징 들어갈게요. 오른쪽 백사이드도 먼저 사이드를 하고 나서 백사이드도 같이 동일하게 섹션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 와인딩이 다 끝났죠? 순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른쪽으로 가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컬이 다 나왔다 생각하면 중화하기 전에 컬 테스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 구역에서 로트 하나를 풀어서 한 3분의 2 지점까지 풀어서 컬이 나왔는지 체크하고 중화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로트 아웃한 상태고요. 자, 전체적으로 앞뒤 왼쪽 오른쪽으로 완성된 사진입니다. 자, 이제 실습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호리존탈 와인딩 진행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여기 프론트는 135도 정도, 그리고 탑 부분은 100도, 백 부분은 90도, 네이프는 45도, 끝부분은 0도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제일 첫 단, 여기 프론트 부분은 각도를 좀 많이 살려주셔야 되는데 135도로 진행할 때 일반 와인딩처럼 하려면 저희가 앞에서 와인딩을 들어가야 되는데 고객에게 앞에서 와인딩 하기는 실제로 좀 어렵기 때문에 살짝 변형된 버전으로 진행할 거예요. 먼저 똑같이 섹션 떠서 잡아주시고 페이퍼를 넣어준 뒤에 로트를 잡아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다른 부분인데요. 넣어서 왼손 엄지로 페이퍼를 당겨주시고 넣을 때는 아까는 오른손을 활용해서 했다면 이번에는 꼬리빗을 활용해서 페이퍼와 모발 끝을 넣어줄 거예요. 살짝 뒤로 로트를 당긴 다음에 꼬리빗으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한 번 더 텐션을 준 다음 끝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안쪽으로 와인딩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적인 와인딩 단계부터 호리존탈 와인딩까지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 하나하나 진행해보시다 보면은 연습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복습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